노래하면 이거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모치 그리움이야.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연. 아 이건 90점 78점? 누나가 100점 주세요. 멋으로 길어요 사랑의 불길. 아무렇고 떠오르 외로운 날개 하늘만 세월 속에 멍든 나시 아까 우리 어? 진짜? 진짜 99점? 고마워. 혹시 내가 지시던 결과가 있어. 엄마 돈 안 줘도 돼? 99점 줬으니까. 누나는 몇 점? 100점? 누나는 내가 만원 줄게. 제가 커피 타는 거. 저 뒤에 어르신이 있거든요. 아 저 저기 우리 큰아버지? 아이 그날 드렸는데 그거를 하고 그런 거 돈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 애들 버릇 나빠져서 못 써요. 근데 커피값으로 주신 거죠? 어, 나한테는 안 좋죠? 참, 처먹고 사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 아니야, 파란 시려. 자, 그럼 우리 아버, 우리 저기, 제가 집이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엄마, 아빠 모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 이 시간 미래라도 근무를 하십니다. 잠깐 시간 날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고, 이것들이 잘 있나 안 해가지고 걱정되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정말 나이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68이고 우리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지금 45살이에요 그래서 맞아? 나 해놓고도 헷갈린다. 58. 그래서 우리 아빠가 신청해주신 불나비를 했는데 저기 아버지 불나비 마음에 안 드셨죠? 불나비는 사실 그 김상국씨가 참 목소리 깔면서 정말 좋은 노래인데 제가 배를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각설이가 솔직히 못해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신청했을 때 못해도 하려고 하는 의욕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해봤자 종이 한 장 차이지 뭐. 인기 있는 가수 장윤정이나 인기 없는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신문지도 보면 끝이지.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야. 나 말 잘했지? 나 말 잘했다. 박수 세 번 시작. 아이고 분이 좋네. 뭐냐 이거 또. 형이 이 노래가 딱 어울린다.
이리로 갔다. 저 아들 우리 둘이 있는데 그래 세상에 엄마가 줬어 아빠가 줬어 엄마가 줬어 그래 아빠는 엄마 때문에 세상을 사는 거야 얼마나 마음씨가 좋니 그리고 내가 어른다 이렇게 애들한테 받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일단 그 저기 뭐 감자를 먹고 있잖아 감자를 그냥 먹으면 좀 뻑뻑해 거기다가 얘 내가 하나만 내가 줄게 그냥 고마우니까 얘 하나만 줘 팔 거 아니야 진짜야 그래 여기다 이거 같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라 세상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진짜 몰라 같이 곁들여서 먹어봐 그래 고마워 그래 아, 야 너 이 다음에 너 대통령 해라 너는 진짜 그리고 너는 국무총리 해 오케이 야 세상에 근데 돈을 동생이 가져왔어? 형이 가져왔어? 동생이 가져왔어? 그럼 네가 대통령 해 너는 국무총리 아유 그놈의 돈이 뭔지 정말 정말이에요 돈이요 이거 지나가는 개도 옛날에 뭐 얼마? 뭐 천원? 동전? 물고 다녔어 요즘에 만세 뚝 떨어진 철아버지도 안어 5만원 줘야지 개가 고개 한번 쳐져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물가는 비싸지죠? 주머니 돈은 없지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 오시고 컴퓨터지 대접하잖아 왜냐면 내가 살비를 틀어서 산 거야 알고 먹어야지 돼 이 시기 안 믿네 이거 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네 어? 이것들이 완전 매니저고 자빠졌네 아니 부부들 어떻게까지 그냥 우리 저 핫다니도 나와서 치고 다 했는데 나보고 이걸 또 하라고 이렇게 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저 드럼 치는 핫다니가 왔다 갔어요 핫다니는 드럼을 놓고 치잖아요 근데 저 돈이 없어서 드럼을 사지 못했어요 드럼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워다가 북창구 세팅을 드럼처럼 해놓고 이걸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한번 할까? 오케이? 네, 그래. 우리 아가 우리 한번 할까? 그래 아가 둘만 한번 할까 그럼 네 한번 해줘 한번 할까? 아 근데 동생이 끝까지 싸가지가 없네 지랄아 동생은 끝내 대답 안 하고 있네 아 근데 이거 노래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아 드럼 채가 없다고?
이거 찢으면 어떻게 하니 이거? 이상한 걸 또 시켜가지고 또. 아유. 이거 엄마가 신청했어? 엄마야? 그냥 저기 우리 식구들이 시키는 거야. 응? 잠그세요. 잠그세요. 맞추라고요. 아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면 못쳐. 대충대충 하고 시키야지. 이제라고 시켜야지. 잘해 잘. 아이씨. 노래 뭐 해줬어? 그거 해줘. 그래 그거 해줘. 템포 좀 감아가지고. 한번 할게요. 무대도 이어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지기 때문에 그지는 북장구를 쳐야 되는데 북장구를 달산이 시키가 시켜쳐가지고 나 그지기 때문에 안 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장구를 막 잘 치잖아요. 그러나 달산이한테 마저 뒤져요. 그래서 장구 부근 내가 달산이를 못 쫓아가니까 난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흉내 한번 내보려고. 괜찮겠죠? 네. 오케이? 그럼 저 가봐. 슝!
이리로 차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바꾸라기 한마디 울지 않았어 내게 돌아오자 나는 영원히 사랑했어 나 미쳤나봐 나 미쳤다 박수 세 번 시작 내가 이러고 내가 헷갈린다 이게 다음부터는 이거 해주려면 가운데 이걸 놔줘 세게 때리지 못해서 빵꾸날까봐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윽박자 가야 되는데 이게 빵꾸날까봐 때리지 못하겠어 먼저 번에 하다가 제가 저 어디에서 가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창에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 한번 해보래 제가 공연장 가면서 했거든요 테이프 붙여놨죠 왜냐면 지저분하게 빵꾸가 난 거야 이게 그때는 드럼 채로 쳤거든 그 지금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겠어 왜냐면 이게 우리 재산인데 이거 찢어지거나 고장나면 창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 그치? 어떤 사람들 불쌍하다고 세상에 어우 파스가 없어가지고 패드를 갖다 붙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유 세상에 이거 봐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도 우리 은경이들밖에 없다니까 세상에 열심히 했다고 어우 다른 사람들은 빤 쳐다보기만 하지 진짜 아유 세상에 이거 이쁘다 진짜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7명이거든요 7명이 색깔이 다 똑같으면은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 그래서 색깔이 다 각이 달리하기 위해서 저는 죽어도 붙잡고 안 칩니다 치지도 못하지만 솔직히 노래만 불러요 뭐 그리고 이제 우리 달사인 삼촌 나오면 막 그냥 반스도 먹고 막 스트리쇼도 하고 막 아까 스트리쇼가 여자 둘 자빠졌잖아 뭐 진짜 난리가 났었어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 새끼처럼 잘 못해 진짜야 이은섭상 한번 해보라고? 진짜? 섹시 하나 좀 해줘 우리도 오기가 있지 내가 달사리 오빠처럼 이게 대가리다 물 붓고는 내가 안 해도 이은섭상은 할 수 있어 워킹부터 내가 시작할게 오케이? 이리로 앉았을 차리야 섹시 준비됐어요? 어 잠깐만 달사리 삼촌은 그 삼촌대로 대가리에 물 붓고 정말 똥꼬를 보여 근데 애기가 있으니까 똥꼬 절대 보이면 안 돼 나는 바지만 벗을게 오케이? 아까 세상에 똥꼬가 보이니까 여자들 셋이 다 집으로 갔더라고 그 내가 그건 빼라고 그랬어 애기 니가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 한번 해볼게 어 악수 한번 하고 아, 잠깐 써 형 악수 한번 하고 열심히 하라고 악수 한번 하자 어제 끝나고 하자 오케이? 어 그래 오케이 습성도 이상해 꼭 품바가 이상한 걸 해야 좋아하네 지랄하고 진짜 그러면 그럼 이렇게 애기들아 이상하지 않았지? 애들한테 뭐 실수할 만큼 이런 거 안 했잖아 내가 그치? 그러면 좋아 어차피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나 수고했다고 누가 한 2만 원만 주면 안 될까? 만 원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형이 준다 아,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세상에. 아, 뭐 두 장씩이나 주고 고마워, 형님. 아, 내가 처음에 볼떡 다 알아봤어. 어, 인상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 황제 폐야. 대가리 없어. 대가리 없어. 여기다 끼워줘. 근데 이 시기 형 맞냐? 아 형이 돼가지고 달라고 꼭 그냥 여자한테 뺏어서 주네 지랄하고 아유 진짜 형이 줘야지 왜 꼭 형수한테 뺏어줘 맡겨놨어? 근데 요즘 참 이상합니다 왜 돈을 벌으면 꼭 여자가 가져갈까? 하루 형 왜 그러는지 저쪽에 애기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애기 아빠도 돈 벌면 애기 엄마 갖다 주냐? 응? 어? 갖다 줘? 이 시기 사람같이 사네
어떤 새끼는 지가 끝까지 버틴겨. 근데 그건 못 쓰는 거야. 어차피 믿고 사는 부부니까 부인한테 다 줘야 돼. 뭐든지 부인을 먼저 생각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항상 형수 먼저 앉혀, 오케이? 항상 그렇지, 그렇지. 밥 먹을 때도 형수 먼저 먹여. 잠잘 때도 먼저 재워. 왜 대답 안 하냐, 씨. 그 다음이 궁금하지? 잠잘 때도 먼저 재워. 죽을 때도 얘 먼저 죽여. 말을 못한다, 지랄하고. 네. 아, 그러셨어요? 감자꽃님? 감자꽃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참 머리털이 벗겨지는 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그래도 젊은 애기 아빠들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주시니까 정말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으시. 아까 보니까 우리 달사리한테 어떤 팬분이라고 막 돈을 막 주렁주렁 걸어주는데 나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거 빌려서 내가 대신 찰나랬더니 저 시키가 그 사이를 못 믿고 다 뜯어버렸네, 지랄하고.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애기 아빠 부담 갖지 마세요. 연 맛있지? 원래 그 연 4개 만원 파는 거다. 나 한 개 먹었지? 생각나면 또 불러. 세계 처음 만 원만 주면 돼. 오케이. 근데 사실 물건 팔고 이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누님들도 계시고 우리 오은경 가수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점잖은 거 하나 할게요. 점잖은 거. 이놈 안 닿세? 오케이? 지연아, 저거 개똥 얘기하고 자빠졌네. 형수, 형수가 아까 형처럼 모르는 대로 시키지 말고 대중적인 거 하나 시켜. 분위기 있는 거. 니가 먼저 살짝고 옆구리 콕콕 찔러 차고 있지 지금. 4분의 4박자야. 그치, 박자 뿐이고. 오케이, 좋지. 원래 4분의 4박자가 원래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치잖아. 하늘에서 밑으로 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어깨를 쫙 벌려야 돼. 하나, 둘, 이건 10년만 해봐. 저태가 땡땡해져. 우리 어머니가 지금 99인데도 얼마나 박수 많이 쳤는가 땡땡하잖아 지금. 괜찮아. 뿐이고 해줄게요. 오케이. 자, 뿐이고 한번 하자. 너는 안 해도 돼, 그 나이에. 혹시 뭐 땡땡이라도 박수 치고 있다가 지나가고. 아, 줄! 힘든 날 두껍게 기대고 살고 좋은 자리 맞지 못하고 비바가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있어도 내 사랑은 진심이다. 힘든 날은 누구에게는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치 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아빠 부리고 돈 만나도 엄마 부린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여러분이 뿐이다. 누나가 우리 애기들이 춤추는 거 봤지? 역시 애기들 수준에 딱 맞는 노래를 불러야 돼. 우리끼리 여기서 미아리 곡에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애기들이 벌써 즐겁잖아. 그치? 저기 아들이야 손주냐, 아저씨 잘했지? 아저씨한테 박수 세 번 시작. 이 새끼들 말 잘 듣는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얘. 그 정도면 어른말 잘 듣는 사람 치고 이 다음에 훌륭하게 앉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도 어른 말 잘 들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미처 잘못 얘기했는데 저기 저 막내 있잖아. 쟤 대통령 시키지 마. 왜냐면 쟤 병아 못 써. 그냥 국무총리 시켜. 오케이?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럼 우리 형은 뭘 시킬까? 형은 각설이 시키자. 아이고 세상에 삼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를 각설이 시키는데 박수 쳐주고 되나 이 멍청아. 그럼 그 엄마 아빠도 혼나는 얘기야. 각설이 시키지 말고 거지 시키면 돼. 오케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아유 하다 근데 빠른들 부르면 이상해 숨차. 담배 끊어야 되겠다 진짜. 정말 나 담배 이러면 담배 끊는다 여태 못 끊고 있어 솔직히. 그러면요 형 담배 피 안 펴? 피지? 벌써 꼬라지 봐라 벌써 안 피는 사람 형 담배 안 피지? 얼굴 때깔이 벌써 다르지 않니? 벌써 해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담배 끊어? 나도 끊을게 약속해. 그렇지? 못한대. 아 못하지 그래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 돌아가신 분 코미디에게 황제가 누구죠? 참 야 이거 봐 이거 몰라 기억 안 나? 이주일 선배님이 담배를 한 해 다섯 번씩 피셨어요. 근데 결국에 돌아가실 때 호수를 꽂고 방송 인터뷰를 뭘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면 나같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병원 의학 박사가 진단을 내린 결과 담배를 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거나 담배를 펴서 죽는 법은 없대요. 담배도 일종의 음식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담배 피면 쫙 기분이 내려가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못 끊습니다. 마누라가 이혼하지 나보고 담배 못 끊는다고. 근데 이혼을 하면 했지 담배는 죽어도 못 끊을 것 같아. 근데 나 오늘 밤에 끊으려고 이혼 당하기 싫어서 비 혼자 온 경우나 아니지. 피부 좋으시다고. 아주 피부 좋아요? 네. 얘도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누나 나 이거 여기 오기 전에 13만원 주고 이거 한번 받은 거야. 이거를 자세히 봐봐. 저도요 이 피부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좀 주름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름살을 필려고 필러? 이런 거를 맞으면 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보톡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4개월 기름은 6개월까지 한 번씩 제가 맞아요. 근데 한 번 맞는데 만 원밖에 안 해. 그래서 여기 이 주름살이 세 개가 있는 하나, 둘, 세 개, 3만 원 딱 주잖아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돼요. 주름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 나이를 보겠어, 솔직히. 이 형하고 나하고 서 있어봐. 아버지 같잖아. 아니야, 무자한 얘기야. 상처받지 마요.
아, 뭐, 아, 그래요? 네, 감자꽃님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청춘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청춘 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 바꾸셔서 노래예요. 그 세월의 아픔을 보인다. 여기가 어디쯤인가 돌아보면 보이지 않고 인생 끌려놓고 반쯤이나 걸음이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내 청춘은 어디에 있나요. 옛날 이야기 제대로 받는 노래 곰세마니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운명이란 이름 앞에서 남자의 가슴이란 울지 못하고 그 세월의 아픔을 묻었다. 여기가 어디쯤이 남자분님 사랑합니다. 못 넘어갑니다. 디스코 슝 감성이로 사는지 그리 좋더냐 다리 뻗고 잔잔히 자신 같다고 뛰어들듯이 해피 생각나지도 않거나 무엇이 주어오고 그 모습이 보면 숨덕이 같은 인생아 또 하기는 이 그리 가르쳐보면 구구나 밤에 100원 너냐고 난 너무 쭉 담비 하늘에 안 세우시고 바로 해 담비 세우시고 쭉 속이고 사는데 그리 두 다리 뻗고 잔잔히 자신 같다고 잠시 보듯이 애기 생각나지도 않거나
운명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림 가르쳤더니 감성으로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눈알 벗고 잘 쭉 자신 알았고 자존심도이시 부모 통고 들리지 않더냐. 진짜 무엇을 주고 무엇을 심보냐. 숙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기에 경이냐 보나.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니네들이 만나잖아. 그럼 내가 이쁜 노래 해줄게. 가곡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동요 이런 거 해줄게. 알았지? 괜찮아?
그래, 이런 노래가 좋아? 팝송을 한번 해줄까? 아, 팝송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저기 저 동요도 싫고? 그럼 인천의 성장공장 해줄까? 아, 아니다, 저거 참 애기들 앞에서 변소리 다 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요. 네, 그래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간을 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님도 보신 거니까 새로 오셨죠? 그쵸? 오신 지 한 10분 되셨나? 그랬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0분이 다 넘었어. 다 넘었는데 형님만 지금 새로운 얼굴이야. 근데 새로 오신 분한테 우리가 대접하는 게 있는데 나 대접 안 할게. 뭔 소린지 모르지? 그치? 우리 옆하러.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여섯 곡 두 개씩 팔아 주더라고. 이렇게 이거 수고한다고 돈도 주는데. 근데 이번에 내가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내가 소개할 건데 혹시 호박님 15,000원 팔아줄 생각 있어? 저기 저쪽에 누나도 15,000원 팔아줄 수 있어요? 우리 담비 분말님 소개할게요. 박수 한번 주시고 노래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곡은 듣고 가야죠. 오케이? 저기 빨간 누나 박수 좀 쳐라 치라라고. 아이고 정말. 자, 이 세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소리도 지르고! 아, 고생하셨어요.